너넨 팀즈라는 앱을 설치하라고 했다. 이건 또 뭐야? 줌에 적응하기도 힘들었는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건가? 낯선 앱을 켜고 이것저것 다 눌러보며 간신히 수업을 진행했다. 다행히 학생들이 팀즈에 다 적응해 있어서 모르는 게 있을 때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나 부탁했다. 약간 엄마한테 인터넷을 알려주는 느낌? 그러나 이번엔 내가 엄마였다. 사춘기 학생들과의 화상 수업은 참 어렵다. 수업을 열면 학생들은 총알같이 화면과 소리를 끄고 다 사라진다.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말하는 느낌은 참 어색하다. 누구야 누구야? 한참을 부르면 한 학생이 화면을 켰다. 화면도 참 가지각색이다. 첼로를 가르쳐야 하는데 얼굴만 보이는 학생. 배경화면을 뿌옇게 설정해서 움직일 때마다 손이 없어지게 보이는 학생. 얼굴을 보이기 싫어서 몸통만 보이는 학생들. 누구는 너무 멀고 누구는 너무 가깝고 참 다양하다. 그나마 소리가 들리면 다행인데 어떤 때는 손가락 움직임을 보고 무슨 음을 연주하는지 넘겨 짚어야 했다. 그래도 이렇게라도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. 뮤지컬과 콘서트를 하며 참 바쁘게 지내는 친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주가 취소되다 보니 생활비를 벌려고 배달 알바를 하다가 사고가 났답니다. 마음이 아프다. 음악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생계 때문에 악기를 놓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. 이 모든 게 빨리 지나가고 모두가 다시 원래대로 웃으며 함께 연주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.